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그러면은 나온다고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장을 보면서 했던 얘기 계속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쓸만한 정책들이, 그러니까 내놓을 만한 정책들이 많지 않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뭐 유동성 공급밖에 없죠. 연준 예.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당연하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당연하겠지만 지금 파월이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 우리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상태로라면 QE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좀 커져요. 왜 그러냐면 4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장하기 위해서 억지로 빼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 요즘에는 음모론이 참 많아. 많아요. 그렇죠. 예. 보통 가끔씩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의 그 유동성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시장이 항상 변동성을 보였어요. 네, 더왜또 그러냐면 하라고. 예. 왜 그러냐면 네. 유동성이라는 게 그때쯤 되면 끝난다. 오, 큰일 났네. 이제 나는 팔아야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거죠. 네. 변동성을 키울 때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모색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10년, 12개월 포워드 PER 10년 평균이 15배인데 거기를 하회했어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자체도 2월 19일 날 고밸류가 이제 완화된 거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 10년 평균이 9.6배. 그러니까 그게 거의 19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 오니까 반발매수에 유입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양호해진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각국 정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 확산이 유럽에 지금 일단은 이탈리아가 전국으로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봉쇄, 거기도 봉쇄하는 거죠, 예, 그 원래 그거를. 봉쇄를 했다가 북부 지역 밀라노가 이제 금융의 중심지인데 그쪽 위주로 해서 그 봉쇄를 했다가 어제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전국에 걸쳐서 이탈리아 전체에 걸쳐서 봉쇄를 해버린 거죠. 못 움직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버리면 이제는 세상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슈 이후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을 하면 각국 정부가 이제는 봉쇄가 자연스럽게 무조건 진행되고, 차단하는 걸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물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좀 있고, 새로운 정책들을 좀 봐야죠.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랬는데 상승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일부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나 이런 그쪽은 이해가 이쪽. 됩니다. 자, 자동차 부품은 왜 올랐냐? 일단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면 항공 여행을 안 하죠. 그럼 자동차 여행을 하겠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실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대중교통보다도. 다니는데 그러면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 고장이 많이 나겠죠. 부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래서 자동차 올랐어요. 부품. 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소설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한국전력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1달러 빠지면 그 기본적으로 1,100억 달러 정도, 아니 1,100억 2천억 정도가 정도라고 얘기하던데. 그 영업이익이 기업이익에 좋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0달러 빠졌으니까 그럼 엄청 3조 원이 좋아지겠네요. 좋아지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시간외로 6% 정도 튀니까 아 이렇게 되면 또 그러면서 또 빠지는 거죠. 이건 하나의 소설인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슈가 불거졌네.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겠네. 아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늘어나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바닥도 하락도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완연하게 개선이 되면서 그렇지만 상승을 하기에도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검진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유럽 쪽의 문제.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시장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지수가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이게 종목별로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5G, 화웨이 관련주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채널K를 잘 보자. 이겁니다. 네. 어제도 투자 전략 보셨으면은, 오늘 대응이 마냥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매매, 그러니까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빠른 매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써가는 데 부합되는 종목들, 이런 걸 아마 주식시장에 찾을 거라는 말씀이시나요? 그래서 시장이 초반에, 장 초반에 시장이 막 빠지는데 어떤 업종들이 막 튀어 올라간다, 어떤 테마가 올라간다, 왜? 그거 찾아보면, 그런 소설이 있으면, 그쵸. 아, 그럼 따라 붙어야죠. 그래 놓고 이제 좀 있으면 정리하고,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이런 식의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상장하시고, 위아래로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지수를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그러면 이제 지수 대응주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외국인의 매매가 중요한데, 요즘에는 조금은 부담요인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한발 물러서서 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동향을 본다면은 지수를 따라서 하기에도 쉽지는 않게 된다면, 예, 종목별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